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 풀업 그리고 바벨컬을 했습니다. 현재 풀업에 대한 감이 더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kg로 8개씩 하는 게 크게 부담이 없는 정도까지 온것 같고, 조금 더이 무게로 갖고 놀면서 다음에 25kg, 그다음에 30kg로 중량 풀업으로 이제 세트로 쌓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30kg로 최대 개수가 11개 정도 한것 같은데, 12개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찌됐든 그 능력치가 현재는 더 올라간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계속 올리면서 풀업에 대한 이런 운동 수행 능력, 그리고 풀업에 따른 몸의 변화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지구력 운동은 스트렝스와 파워를 강화시키지 못하지만 스트렝스 훈련은 지구력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요즘에 정말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만 한다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우리에게 더 가성비 있게 건강적인 측면이나 기능적인 측면으로 또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 주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건 내가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사이클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이클 자전거. 근데 자전거를 탈때 이건 지구력 훈련이지만 이 사이클 선수에게 스트렝스 훈련을 해서 최대 근력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사이클적인 지구력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이클 페달을 한번 밟을 때 나오는 이런 힘이 있을 텐데 최대 근력이 늘어나게 되면 더 적은 힘으로도 같은 출력을 낼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구력도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회 반복 스쿼트를 예로 들어보면 70%의 무게로 10회 정도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많이 뭐 퍼지는 느낌이 날 텐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해당 과정과 인원질 시스템이라는 이런 에너지, 그러니까 무산소성 대사와 관련된 에너지를 다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면 우리는 또 다음 세트를 할수 있는 몸 상태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미토콘드리아 시스템, 즉 유산소성 시스템이 고출력을 내는 무산소 에너지 시스템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스트렝스 훈련만 해도 이런 운동을 아예 안한 사람보다는 유산소성 능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스트렝스 훈련만 해도 유산소 훈련을 하는 것 같은 효과를 어느 정도는 볼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유산소성 운동만 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근력이나 파워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유산소성 운동, 쉽게 말해서 LSD 같은 이런 러닝, 이런 훈련은 타입 2 근육을 위축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산소성 운동과 유산소성 운동은 이런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어찌됐든 유산소성 LSD 같은 훈련은 근육을 분해하는 성질이 있는 훈련법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무산소성 스트렝스 훈련은 근력을 증가하고 근육을 합성하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건강 측면에서 보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스트렝스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